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방송됐던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유럽의 노르웨이에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사라진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아파트 CCTV에 부부가 외출하는 모습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아, 놀랐어요.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실종 당시 남편의 휴대전화는 부산 기장군에서, 부인의 전화는 서울 강동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현재까지 두 사람 모두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노르웨이에 사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이 신혼부부 실종 사건과 깊이 관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실종된 부인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결혼에 불만을 표하며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실종되기 2주 전에 A씨가 국내에 들어왔고 부부가 실종된 뒤에는 예정보다 빨리 출국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고 결국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체포했습니다. 그분이 바쁘다고 안 들어오시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게 돼 있고,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